자, 중2 미래엔 구미중 소송 중 10페이지 숙제 풀이하겠습니다. 어휘파트의 팝퀴즈고요. 1번,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베이크, 베이커, 윈이니까 당연히 답은 위너 하면 되겠고, 윈 같은 경우에 알파벳 구성이 자, 모,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써야 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베이크의 뜻은 굽다고요. 그러니까 품사는 동사죠. 동사를 가지고서 뭐뭐 하는 사람 할 때는 주로 er을 붙인다. win의 뜻이 승리하다, 이기다니까. 승리자, 우승자라는 뜻으로 winner를 쓸 거고요. 이외에 명사를 1과에서 다뤘던 거는 명사를 뭐로 바꾸고 싶다? 행위자로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같은 것도 명사죠. 이런 녀석 같은 경우 행위자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피아니스트. 그래서 명사를 행위자로 바꾸는 경우에는 IST. 그래서 만화가가 뭐였어요? 카르투니스트죠. 카르툰이 만화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행위자로 바꿀 때는 IST고 동사를 행위자로 바꿀 때는 ER을 붙여줘야 된다. 2번, 수거를 완성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겠다? Take a look at the cute baby in the picture 하면 되겠고요. 명령문이죠.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라. 그래서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Take a look at 무엇을 보라고 했냐면은 the cute baby in the picture. 그림 또는 사진 속에 있는 귀여운 아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baby하고 in the picture 사이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배운 문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생략된 말이 뭐다? Who is가 생략됐죠. Take a look at the cute baby who is in the picture. 그래서 이 who를 보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배운 순서대로 얘기하면 2번이죠. 2번의 문법적인 명칭은 뭐다? 관계사다. 근데 좀더 정보를 주고 싶은데 여기에 얘 쳐다보고 나서 뭐라고 관로하면 되겠다? 주격 관계 대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대신에 뭐 that is 이런 거 써도 상관없고요. 이 who나 that은 둘다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who나 that은 생략할 수가 없죠. 없는데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는데 뒤에 be 동사가 있는 경우에만 한꺼번에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who is나 that is가 생략되고 in the picture. 그러니까 이걸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첫 번째 문장은 뭐? Take a look at the cute baby and 자, baby가 남자아이라 치자 and he is in the picture. 이두 문장은 아니겠죠. Take a look at the baby and the baby is in the picture. 두 문장으로 하나로 만드는 문법 두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좀 과거 시제 한 문장, 현재 시제 한 문장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문법은 우리가 문법적 제목이 뭐였어요? 현재 완료 시제였죠. 그다음에 어떤 반복된 것을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 만드는 문법은 관계사 문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구성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 읽어보면 어떻게 되겠다? I will give a speech where? In front of my classmates. 그러니까 나는 연설할 것이다. 어디에서? 나의 반 친구들 앞에서. So, I'm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I am nervous.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는 뭐 요청하는 표현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충고 요청하기라 했죠. 충고 요청하기. I'll give a speech in front of my classmates, so I'm nervous. What should I do? 이런 식으로 쭉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얘 대신에 쓸수 있는 거두 가지 기억들 나시죠? 됐습니까? 뭐 이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I am worried, I am concerned 이런 것들. 이거 아니고 참 A였지. I am
anxious 이런 것들이 nervous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었다. 됐습니까? nervous 긴장한, worried 걱정하는, concerned 걱정하는, anxious 걱정하는. 됐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오케이, nervous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worried, 그 다음에 concerned, 그 다음에 anxious 이런 것들이 걱정한다 라는, 걱정하는 이라는 감정 형용사 nervous, worried, concerned, anxious. I'll give a speech in front of my classmates. 너무 긴장 안 한 표현인데 I'll give a speech in front of my classmates so I'm anxious. What should I do? 자, 그리고 what should I do? 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였다? 이거 해석하면 뭐가 자연스럽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저 근데 어떻게를 영어로는 how니까 이 자리에 how should I do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 많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what should I do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 통째로 잘 좀 익혀두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충고 요청하는 표현은 how should I do가 아니고 뭐다? what should I do 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해석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이지만 어떻게가 영어로 how랍시고 how should I do 쓰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영풀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 봤더니 선생님이 뭔가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 뭐 요런 녀석.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요거 그렇죠. 이런 녀석들 얘기할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얘기할 거 있고 요거 조심하라 그랬고 요거 조심하라 그랬고 요거 수거 외워야 되겠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부분에 다 형광펜이 칠해져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영영풀이니까 뭐 문법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만한 문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자, 1번. A restaurant where people get their food and take it to a table themselv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답은 뭐겠다. 쭉 분위기 보니까 뭐겠다. 카페테리아죠. 카페테리아의 영영풀이.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카페테리아의 영영풀이는 뭐다? A restaurant where people get their food and take it to a table themselves.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where를 보고 아직은 못 만나봤어. 하지만 이렇게 표시한 걸로 봐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관계, 오, 부사.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where 제일 먼저 배운 건 의문사로서 배웠죠. 어디, 어디로 의문사가 아니고 얘는 관계, 부사다. 선생님이 관계사 파트 문법을 그래마타파에서 얘기할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관계사 문법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이렇게 빈칸 해놓고 또는 이 자리에 위치 같은 걸 써놓고 위치나 that 같은 걸 이렇게 써놓고 문 쭉 구성돼 있으면 이 자리는 위치나 that이 와서는 안 될 자리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문법의 시험 문제의 유형은 관계 대명사가 어울리는 자리냐 관계 부사가 어울리는 자리냐라는 건데 벌써 듣기만 해도 속이 막 울렁울렁하고 아 또 그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의외로 이 자리가 관계 대명사가 와야 할 자리인지 관계 부사가 와야 될 자리는 제 설명을 잘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지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얘를 집어넣고 싶어 여기다가. 뭐 a restaurant가 될 거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될 거기 때문에 restaurant가 그냥 못 들어가고요. 얘가 달고 들어가야 돼요. 자, 어떻게 되냐? People get their food and take it to a table themselves. 뭐 the restaurant? At the restaurant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냥 restaurant로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이거 두 문장 분리했을 때 해석은 어떻게 되냐? 이게 관계부사가 아니고 얘를 집어넣어서 문장으로 구성해보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가져간대요. 뭘 가져간답니까? 음식을 가져간대죠. 그렇죠? 받는대죠. 그리고 아 여기 받는다 했고 그리고 가져간대죠 음식을.
어디로 가져간답니까? 탁자로. 어떻게 가져간대요? 직접. 됐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식당에서가 돼야 되는지, 그 식당에서. 그렇죠? 그 식당을이 될 수가 없어. 여기에 얘가 들어갈 때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두 문장 분리된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t the people get their food and take it to a table themselves at the restaurant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가 와야 된다고요. 그래, 두 문장 분리할 때 restaurant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죠. 뭘 달고 들어가야 돼? At the restaurant.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이 관계사 속에 들어갈 때 명사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 질문 중에 부사가 뭐라고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죠. 부사를 찾는 방법은 끊어있게 했을 때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위치나 대시 오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다시 관계사 문법으로 되돌아가서 설명하겠죠. 그때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제 문법 문제의 비중은 별로 높지 않아요. 특히 만약에 나는 수능으로 뭐 대학을 갈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문법 문제는 빤합니다. 하지만 내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내신으로 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내신으로 뽑는 비중이 많으니까. 60% 정도 뽑으니까 전체 대학 진학하는 60, 지금은 60보다 좀 더 높을 거예요. 그 때문에 내신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 시험의 점수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의 문법 비중은 수능에서의 문법 비중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유형별로 뭐 이 동사의 형태, 선생님이 뭐 몇 번 예고로 얘기한 적이 있어. 이거 동사의 형태가 뭐가 올바른 게 맞냐라는 거 유형이 있다 그랬고요. 뭐 투두냐, 두잉이냐, 과거형이냐, PP형이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얘기했는 이 자리에 엉뚱하게 which people, that people 이딴 식으로 해놓고 맞냐 틀렸냐 라는 문법 문제 유형, 관계 대명사가 올바르냐 관계 부사가 올바르냐 라는 문제 유형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중학교 때 문법은 반드시 90% 이상 다 마스터 하고 진학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mselves, 여기는 얘가 이거냐 이거냐 또는 이거냐 이거 묻는 거죠. 그렇죠? 일단 얘들 제목부터 써볼까요? 일단 이 자체 이름은 무슨 대명사야 이거? 제기대명사죠. 맞습니까? 제기대명사에 무슨 제목법, 무슨 제목법, 무슨 제목법이 있었더라. 사실은 여기까지 교재에 나오죠. 무슨 제목법이랑 일단 이거부터 제기적용법이 있었고 또 강조적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for myself 이런 식으로 for myself라든지 또는 뭐 by myself 이런 것들 by 무슨 무슨 self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수거라 그랬어. 수거. by myself가 무슨 뜻이었더라? 까먹을 때가 됐죠. by myself는 뭐하고 똑같다고 내가 얘기했냐? alone하고 같은 뜻이라 했습니다. 혼자서 I went there by myself. 나 혼자 거기 갔었어. 그 다음에 전체 by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누구 혼자서란 뜻의 수거라 그랬고요. for oneself, for myself 같은 거는 무슨 뜻이라 했더라? without others help란 뜻이라 했었어. without others help. 그게 무슨 뜻이길래? 이런 뜻이라 했죠. 전치사 for가 붙어있는 제기대명사 수거는 남의 도움 없이 됐습니까? I bought the car for myself. 내가 그 차를 샀어.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I bought the car for myself 하면 without others help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without 하면 뭐뭐 없이란 뜻이라 했죠. 자, 근데 여기는 여기 themselves 앞에 전치사가 안 보이니까 3번은 틀림없이 아닐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제기적입니까? 강조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요? 당연히 강조적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해석했더라? 이거 all restaurants where people get their food and take it to a table themselves 뜻이 자 사람들이 음식을 받고 그리고 그 음식을 탁자로 어찌 가져간다고 어찌 직접 가져간다고 됐습니까? 스스로 가져가. 어찌 가져간다고?
자,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강조적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반대로 제기적인 거는 선생님이 제기적인 용법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대답일 때 제기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themselves 제기적 용법으로 쓰인 간단한 예문. I 아니 뭐지? I가 아니지. They love them 하면 안 된다 했죠. 그랬습니까? They love themselves.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고? 그들은 스스로를 사랑한다. 됐습니까? 자, 존중감이 높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건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무슨 품사로서의 자격을 갖다? 누구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럴 때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어? 제기적 용법이라고 그랬고, 제기적 용법일 때는 당연히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없다 그랬고요. 강조적 용법은 무슨 시니까? 어찌 시, 어찌 가져간다고? 직접 가져간다고요. 어찌 시는 부사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문법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까먹을 때 됐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기대명사는 제기적, 강조적, 그리고 수거를 전치사가 붙어서 by 뭐 of itself 이런 거 기억납니까? 이게 3번 수거로서 외웠던 거. of itself는 뭐였더라? of itself는 사용되는 뭐 예문은 the door opened of itself 이런 거였죠. 그래서 of itself의 같은 말은 뭐였더라? automatically였죠. 그래서 우리말 뜻이 뭐였어요? 저절로라 그랬죠. The door opened. 그 문이 열렸다. 어떻게 열렸다? Of itself. 저절로 열렸다. 귀신 있나 봐. 이런 걸 했습니다. 이게 뭐 수거들, 전치사 붙어 있는 것들 뭐 까먹을 때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By oneself 혼자서. For oneself 남의 도움 없이. Of 여기에 itself를 쓴 이유는 사람은 스스로 저절로 뭘 하지 않을 거고 사물이겠죠. 주로 저절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사물이기 때문에 얘는 of itself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식당 사람들이 식당은 식당인데 어떤 식당 사람들이 음식을 받고 그리고 그 음식을 안만기 잃어봤자 했죠. 음식을 가져간다. 어디로? 식탁으로. 어떻게? 직접.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그 식당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음식 받고 직접 가져가죠. 서빙해주는 사람 없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와서 뭐 아이고 뭐 드실래요? 주문 받을게요.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카페테리아, 구내식당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요거부터 할까? 여러분들 이거 기본형은 look after죠. look after 뜻이 뭐였더라? 돌보다였죠. 그러면 돌보다 몇 종 세트 암기하고 있어야 돼? 3종 세트죠. look after도 있었고 또 take care of도 있었고 또 care about이야, care for야, care about, 뭐, care, 뭐, care of야. care for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 수거,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됐습니까? I have to take care of my brother. I have to look after my brother. I have to care for my brother. 그리고 여기랑 비교해서 하나 설명한 게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I don't care about it. care about은 무슨 뜻이다? 신경쓰다, 상관하다 라는 뜻이라 했죠.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네 맘대로 해. I don't care about it.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는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몇 번째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 여섯 번째 얘기하고 있죠. 두 번 남았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의 법칙? 장기 기억으로 뭔가를 장기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뭐의 법칙? 8의 법칙이죠. 뭔가 8번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뇌가 넘길 수가 있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후는 당연히 여러분들 두 번째 배운 후겠죠. 시작했단 말이 뭐야? 저리가 저리가 시작했단 말이고요. 끝났단 말이고요. 특히 요거 look after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looks after 돼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look after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look after가 안, 내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로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에 look after가 오면 안 돼. 왜 이 자리에 look after가 오면 안 되는지는 왜 얘 쳐다보고 얘랑 똑같은 이유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의문사가 아니고 뭐고 관계사고 추가 정보를 더 얘기하면 얘는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뒤에 뭐가 나올 텐데 동사가 나올 텐데 동사 형태 주의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a person이 단수죠. he나 she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a person 더하기 and he cleans 또는 she cleans and he 여기 똑같이 he나 she가 생략된 거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있는 동사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얘가 단수기 때문에 얘가 주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 여기도 does가 들어와 있는 형태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딱 보이니까 뭐 뭐하고 뭐하는 건물을 청소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린 뭐라고 배웠습니까? janitor라고 배웠죠. 스펠링은 뭐였더라? 까먹을 때 됐으니까 J-A-N-I 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 제가 기억나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ER이 와야 맞느냐 OR이 와야 맞느냐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 만들 때. 됐습니까? 그래서 스펠링 정확하게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ER로 끝나는 사람인지 OR로 끝나는 사람인지 뭐 닥터 이런 거는 틀리지 않겠지. 됐습니까? 하지만 제니터는 여러분들 처음 만나봤으니까 이 과에서 OR이라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우리가 능력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능력 표현하기 딱 보자마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 뭐였다? Be, good, at 쓰는 거. 그리고 at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를 놓고 싶으면 또 동사의 형태 또 조심해야 되겠죠.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 조심하고 전치사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 조심하고 전치사 뒤에 있는 동사 어떤 형태가 돼야 되고 ing 동명사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Is your dad good at cooking 하고 있죠. 그래서 요리하는 것을 너의 아버지께서는 잘하시니 전치사 at 다음엔 동사 형태가 요리하다를 요리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배웠어. 요리하다를 요리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배웠는데 두 가지 배웠죠. 투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인 투 쿡과 그 다음에 ing 붙여서 동명사 두 가지 배웠는데 전치사 뒤에는 투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쓸 수가 없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더니 뭐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yes, he's very good at it은 뭐 되시겠다. cooking이 동명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it이 되겠죠. He's very good at it.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yes가 아니고 no라면 이 자리에 good 말고 no, he's very poor at이라든지 또는 bad at it으로 와야 되겠죠. 못하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는 be good at에 반대되는 표현 be poor at, be bad at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he's very good at it 대신 쓸 수 있는 거 도원이는 뭐가 생각나고 he's able to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막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He's able to cook very well. 그럼 이게 되면 당연히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아이고 감기 때문에 미치겠네. 그치 지우야. 아유, 이것도 가능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구세 같은 말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구세 같은 말을 써서 이런 표현 He's very 그쵸 skilled at cooking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명사를 사용해서도 잘하는 거 표현할 수도 있죠. 그는 훌륭한 요리사다 이래도 되겠죠. 그래서 he's a
good cook 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cook은 누구? 다른 명사들과는 다르죠. 아까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팝퀴즈에서 bake, baker, cook 이었으면 그 옆에 답은 cook이 돼야 되죠. cooker라고 쓰면 틀립니다. bake, baker, cook, cook이 되겠죠. cook은 요리사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됐습니까? 뭐 이외에도 cook에 비슷한 의미인 이런 걸 써도 되겠죠. he's a good chef. 됐습니까? 셰프도 요리사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확신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I'm sure that 입니다. I'm certain that, I'm confident that 생각나셔야죠. 근데 I'm sure that을 썼을 때는 that의 that 뒤에 문법적으로 뭐가 와야 된다?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고, 그리고 목적어는 아니지만 목적어처럼 쓰였기 때문에 I'm sure he's very kind 라고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문법적인 내용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it's certain 이런 것도 되고요. it's confident는 안 됩니다. it's confident는 왜 안 된다 그랬더라? I'm confident that은 되는데 it's confident that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confident의 뜻 때문이죠. confident의 뜻이 뭐다? 자신하는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자신하는 건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m sure that blah blah, I'm certain that blah blah, I'm confident that blah blah는 되는데 it를 썼을 때는 it's certain that blah blah, it's sure that blah blah만 되고 it's confident는 안 됩니다. 자신을 하는,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는 사람이 가지는 어떤 형용사죠, confident는. 그래서 it가 주어일 때는 it's confident that은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책에 약간의 오류도 얘기했습니다. 이 that은 뭐하는 대신, 건 만드는 대신 맞지만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주, it's certain that 구문에서 이거 가주어, 진주어라서 이 that은 생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that은 관로를 없애줘야 된다 했어, 교재.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도 얘기했느냐. 지금 뭐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오는 나는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일단 I'm sure that blah blah지만 난 그거 확신해 할 때 난 전치사 I'm sure about that이나 I'm sure of that, I'm certain about that이라든지 about이나 of 같은 전치사 뒤에 그냥 명사를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I'm sure of that, I'm sure that이 아니고요. I'm sure it이 아니고요. I'm sure of it이라든지 I'm sure about it 해서 문장이 아닌 것을 문장이 아니라 그거 확신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전치사 of나 about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팝퀴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 have what? A math test. When? Tomorrow. 난 내일 수학시험이 때죠. 그랬더니 나는 네가 시험을 잘 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표현은 I'm sure that you will do on the test 할 수도 있겠고요. test 생략할 수 있으니까 뭐 I am sure 하고 test 생략해서 I am sure that 백 생략하고 you will do on the test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고 뭐가 등장했다?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에 뭐도 있다? dwell on 됐습니까? I will dwell on the test. You will dwell on the test. 오케이, 이거 말고도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거 it's 뭐가 있었다? it's certain that you will dwell on the test 이런 것도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I am sure도 되고 I am certain도 되고 하나 더 됐죠. I am confident to that you will dwell on the test 이런 것들 다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화만 익히기 위해서 끌어졌던 데부터 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단계 광팬이 만나게 하겠습니다.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What should I do for her? 오케이. 뭐 요거 이제 상대방에게 뭔가 요청하는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What should I do for her? What should I do?
예, 그 다음에 why don't you bake? 여기 밑줄은 why don't you까지만 돼 있는데 저는 why don't you bake까지 하겠습니다.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You are good at baking. 자,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바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Why don't you 뒤에는 동사에 뭐가 와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이 보이네요. You are good at baking. 바꿔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이거 뭐 표현하기니까 나왔고요. 예,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뭐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나 충고가 마음에 들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고요. 대시 뭐 대시고 왔냐 라는 거. 됐습니까? it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i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예, 그 다음에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 예, 그래서 이거 뭐 표현하기? 바람 표현하기라 하죠 이거. 이 문장엔 뭔가 생략된 게 있죠. 됐습니까?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에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지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뭔가를 바란다 할 때요. hope 말고 뭐 여러분도 비슷한 뜻을 가진 어떤 단어가 하나 생각날 수도 있어. 오케이. W로 시작하죠 그 녀석은. 근데 여기에 W로 시작하는 그 녀석을 쓰면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우리말 해석은 둘 다 뭐 단어의 뜻은 W로 시작하는 이 녀석이나 호프나 뭐 단어 뜻은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근데 얘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설명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방접종 살짝 하는 건데 나중에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배울 때 뭐 요 내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살짝만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형광펜치를 할 부분은 I'm sure your mom will love it. 자, 뭐 표현하기니까 이 표현 전체를 뭔가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아셔야 되겠고요. 뭐 요거 뭐 대신 왔냐라는 거 뭐 쉽죠. 마찬가지 여기도 어딘가 뭐 생략된 거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내일 나 우리 엄마 생신이야. What should I do for her? 해석하면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그녀를 위해서, 또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 그녀를 위해서, 이런 거죠. 조심해야 될 거 여기에 절대로 이게 뭐 요청하기, 상대방에게 뭐 요청하기 표현이라 했어. 충고 요청하기라 했죠. 됐습니까? 절대로 이 녀석 쓰지 않도록 조심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를 위해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만 할까? 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절대로 how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자, 내가 충고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뭐 누군가 나한테 충고 좀 해달라 그랬어. 그쵸? 나한테 뭐 어떻게 해달라고,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해주는 충고는 항상 뭐일 거기 때문에 문장이겠죠. 그쵸? 나 영어 성적을 좀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나한테 물었다고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가 단어를 좀 더 열심히 익히고 통문장도 좀 열심히 하고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선생님이 냈는 거, 단어 3종 세트 다 했니? 다 해야지 라고 내가 계속해서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자, 그럼 이렇게 실제로 대화, 선생님 저 영어를 성적을 좀 높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내가 생각한다, 뭐라고 네가 단어를 암기하고 해야 한다라 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지? 방금 뭐 들어있는 거 얘기했어. 내가 문법적으로 접속사 that 들어있는 거 얘기했죠. 접속사 that의 명칭이, 정식 명칭이 무슨 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였어?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죠. 명사는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 it이 되죠. it은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how로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 should I do 해야지. 뭐 for my mom이겠죠. 이건 이런 거 쉽죠. what should I do for my mom? 엄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충고 요청하기 what should I do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왜 하필이면 how를 쓰면 안 되고 what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뭐 접속사 문법 that, 겉 만든 that으로서 대답해 줄 거기 때문에 I think that, 뭐
자, 여기서는 뭐 여기에 I think that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Why don't you 동사 원형은 뭐 해줄 때 쓰는 표현이다 Why don't we도 배웠죠 Why don't we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제안하는 거죠 같이 하자고 Why don't you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충고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충고할 때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민준아 또 어떤 방법이 있냐?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자 지금 하고 있는 뭐야 이 설명의 의의는 뭐야? 여러분들 어떤 문제 만났을 때 대처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에다 밑줄 걸었고 얘랑 바꿨을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또는 바꿨을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에 대한 대비죠 그래서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겠다? 아무 생각도 없죠.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가능하죠. 왜 이게 가능하냐? 너는 엄마를 위해서 케이크를 구워드려야만 해. 충고잖아. 그 다음에 이 앞에 뭐를 살짝 집어넣어도 된다. 그쵸. 눈치챘네요. I think that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죠. I think that 의견 말하기. 의견을 말하면서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충고할 수도 있겠죠. I think that 그러니까 이 부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또는 I think that you should I think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이런 것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뭐도 가능하다. 마찬가지 마침표 지금은 물음표 있습니다. 물음표 물음표 있는 것 중에 동사 원형은 Why don't you bake가 있었고요. 마찬가지 마침표로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 Bake a cake for her. 이거 무슨 문인데? 명령문인데? 명령문 가지고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쓸 수 있어? 충고할 때 쓸 수 있죠. Bake a cake for her. 엄마를 위해서 케이크 하나 구워드려라. 이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요 버전, 요 버전인데 마찬가지 물음표로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 물음표로 끝나는 건데 이 두 버전에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bake가 아니고 뭐가 들어갈 게라는 거 베이킹이 들어갈 거라는 거 뭔지 다 알죠? 그럼 첫 번째 버전 뭐가 있겠다? 이것도 있죠 How about baking a cake for her? 그럼 How about baking a cake for her? 가 되면 당연히 모두 되겠다 그렇죠 What about baking a cake for her? 이런 것들 상대방에게 뭐 해줄 때 쓸 수 있는 좀 표현들이다. 뭔가를 충고해줄 때 I think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이게 전부 다 마침표였어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bake a cake for her. 이것도 마침표였어. 마침표 동사 원형 세 가지 버전. I think you should take a bake for her. 마침표. You should bake a cake for her. 마침표. 동사 원형 bake. 그 다음에 bake a cake for her. 마침표 동사 원형. 그 다음 물음표 동사 원형은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her? 물음표 동명사는 How about baking? What about baking? 얘가 전치사라서 일어나는 일이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맞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You are good at baking.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You can으로 가볼까요? You can bake well, very well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사람 명사 쓰면 You are a good baker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할 때 물론 뭐 사람 명사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건 형용사 굿을 써야 될 자연스러운 표현인지 아니면 부사 where를 써야지 자연스러운 표현인지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You are good at baking. You can cook very 굿이 아니고 You can cook very well 됐습니까? You are a good cook 이런 것, You are a good baker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거 뭐 You are skilled at baking도 당연히 아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You are able to bake very well도 되겠죠 아까 동원이 했던 버전 That's a good idea 상대방의 충고나 어떤 뭐라 하라고 한 거 충고죠 충고가 마음에 들 때 That's a good idea이고 That은 지우고 이 자리에 뭐를 써도 상관없어 두 가지가 가능하죠 두 가지 형태적으로 두 의미는 둘 다 똑같은데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뭐하고 뭐
Baking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도 되고 또 뭐도 돼요. To bake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둘 다 무슨 뜻이야? Baking a cake for her랑 to bake a to bake a cake for her 둘 다 그녀를 위해서 케이크 하나 구워드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은 대신 내용적으로 뭐 대신 왔다. Baking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To bake a to bake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상대방의 bake a cake for her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baking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 hope my mom will like my cake에 생략된 거를 넣어서 읽을 준비 됐죠? 생략된 거 넣어서 읽으면 I hope that my mom will like my cake. 자, 얘가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서 생략한 겁니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으니까 그렇죠. 무슨 조건과 겉 만드는 대시란 조건과 얘가 무슨 어로 사용됐다? 목적어로 사용됐다는 거. 이게 두 개 다 충족돼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의 어머니께서 나의 어머니께서 나의 케이크를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뭐 한다? 희망한다. 엄마가 좋아하시길 바래. 이런 식으로 바라. 이런 식으로 바라가 원래 맞는 표현이라며. 어쨌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호프랑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는 여러분들 W 시작하는 거 뭘 알고 있습니까? 오케이. wish를 알고 계시겠죠. 근데 여기에 wish는 왜 안 쓰냐? wish는 보통 wish로 내가 예방접종 하나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은 가정법이라는 문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오 선생님 저런 것도 있어요. 자,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뭔가 신기한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게 보이죠. 일단 읽어볼까요? I wish I were a bird 하면서 오 선생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얘 뭐의 과거형이야? are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뭐로 고쳐야 됩니다. was로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야 이거 was로 고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제목이 가정법이고요. 해석하면 뭐가 되느냐. 나는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내가 언제 새이기를. 현재 새이기를. 난 새였으면 좋겠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어. 자, 그래서 이거 불가능한 거를 바라고 있어. 가능한 걸 바라고 있어. 불가능한 걸 바라고 있죠. 됐습니까? 이거 생긴 거 분명히 과거형인데 언제 반대될, 언제 있을 수 없는 일을 바랄 때 쓴다? 현재 또는 미래에 절대 발생할 리가 없는 것을 바란다라는 표현할 때 이걸 보고 가정법 과거 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동사의 형태는 과거인데 과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바란다 할 때 hope를 쓸 수도 있고 wish를 쓸 수도 있겠지만 wish는 뭔가 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바란다 할 때 쓰는 거고요. hope는 가능성이 있는 걸 바란다 라고 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I wish가 아니고 I hope를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친구 아픈 친구 병문안 갔어. 그쵸? 네가 빨리 낫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할 때 둘 중에 어느 게 좋겠어? 이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걸 쓰면 네가 절대로 나을 가능성이 없다 라는 느낌처럼 들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hope you will get well soon 이렇게 난 네가 빨리 낫기를 바래. I hope you will get well soon 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현재 시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발생할 가능성 possibility라고 하는데요. possibility가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걸 바란다 할 때는 hope를 씁니다. 오케이. 살짝 앞으로 배울 문법에 대해서 뭐 만난 김에 미리 예방접종 살짝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고 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 바랄 수도 있고 절대로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을 바랄 수도 있어. 그거를 영어에서는 뭔가 좀 구분해서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게 나타났죠. 이 뒤에 R의 I는 분명히 M의 과거형은 was인데 이 자리에 were가 오다니. 이런 것들을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좀 뭔가 배울 예정입니다. 가정법 과거 조금 어려운 문법이니까 미리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I hope my mom will. 그 다음에 I'm sure. 여기 뭐 생략된 거 찾으려 했으니까 뻔하죠. I'm sure 되시겠죠 뭐. I'm sure that your mom will love. 못 해주었어요. I'm sure that your mom will love your cake.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예, 네, 확신 표현하겠죠.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너의 어머니께서 너의 케이크를 엄청나게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을이고요. 여기에 I'm을 그대로 바꾸고 쓸 수 있는 건 I am certain, I am confident죠. 근데 it 썼을 때는 it's certain that 생략 안 된다 했어. It's certain that your mom will love it. 됐습니까? 어, I bet 나왔나? 근데 이 I bet도 해야 될 것 같은데. I bet. I bet이 안 나왔네. 오케이. 학교에서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대신에 I bet your mom will love it 된다는 거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시던가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bet은 장담한다 라는 뜻을 가진 품사가 뭘 것 같아? 품사가 뭘 것 같아? 동사겠지 뭐. I am bet이 아니고 I bet이니까. I bet. 나 확신해. 됐습니까? I bet your mom will love it.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형광펜 다 했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다. 오케이. 먼저 얘기하는 거 누구더라? 여자애야. 됐습니까? 뭐 내일은 남자의 엄마의 생신이다. 헛소리 하지 마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은 누구 엄마 생일이야? 여자의 엄마의 생일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충고를 요청했더니 남자아이가 뭐라 뭐를 제안한다? 그렇죠. 엄마를 위한 케이크를 한번 구워보기를 제안하고요. 제안하는 이유 여기 because 너 얼마나 줘. Why don't you bake a cake for? Because you are good at bak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제안을 한 이유가 네가 뭐 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제과 제빵을 잘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Because you are good at baking. 그랬더니 어 맞네 나 잘하지 됐습니까? 좋은 생각이네 상대방 제안이 마음에 들어 합니다. 누가? 여자애가 됐습니까?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제안이 충고가 마음에 들었다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요 됐습니까? 이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야 돼. 누가 제안을 누가 충고를 하고 누가 그 충고를 마음에 들어 하고 누구 엄마 생신이고 누가 요리 베이킹을 잘하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표현하기? 바람 표현하기 됐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 너 완전히 잘하잖아 나는 네가 완전 베이킹 잘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는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뭐한다? 확신한다 됐습니까? 확신 표현하기 확신 표현하기 바람 표현하기 상대방 충고 마음에 들다 라고 말하기 충고 요청하기 충고 하기, 충고 요청하기, 아 참, 잘하는 거 말하기 참, 네, 이상하겠네. 잘하는 거 말하기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내일이 뭔 날이라고 누가 얘기해? 그렇죠. 여자애가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물음표 붙어 있죠. 물음표 붙어 있는 그 문장의 뜻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시작되죠.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시작.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for my mom?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고할 수 있는데 물음표 동사 원형 버전이야. 됐습니까? 물음표 ing 버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작은 왜 너는 케이크를 그녀를 위해서 구워드리지 않는 거니? 이지만 영어로 why라고 물을 때 보통은 대답은 because로 오죠. 하지만 why don't you에 대해서 because라고 대답하면 이상한 대화라 했었습니다. why don't you는 왜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야 하라고 충고하는 거야. 충고하는데 걷다 대고 왜냐하면 말이야 왜 너는 엄마를 위해서 케이크를 안 구워드리는 거니 왜냐하면 내가 케이크 만들 재료가 없어서 그래. 이상한 대화 돼버렸어. 됐습니까? why라고 물었을 때 보통 because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why don't you에 대고 because라고 답하면 이상한 대화 됩니다. 자 그럼 거기서 안 끝나. why don't you를 써서 충고했고 그 다음에 충고를 하는 이유가 잘하는 건 말하게 문장이 있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뭔 소리 하는 게 됐고 이런 소리 하는 게 됐죠. 그래서 bake what?
a cake. Why? For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이유. Because you are good at baking. 됐습니까? 뭐 쿠킹이라고 해도 크게 어긋나진 않겠습니다. You are good at baking. 어쨌든 이 자리에 동사의 형태 조심하라 했고요. 똑같은 표현을 bake를 쓰고 싶으면 you can bake very well 이라든지 됐습니까? 또는 사람 명사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틀림없이 물어볼 거기 때문에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 충고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들죠.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덧붙였더라? 바람 표현하죠. 됐습니까? 바람을 얘가 뭔가 뭐뭐 이기를 바란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자애가 확신 표현을 하는 건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래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확신해 틀림없이 그러실 거야. 이게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는 보이가 한 말이야 거리 한 말이야. 보이가 한 말이고 여기다 대고 이제 거리 대답합니다. 마음에 드니까 That's a good idea. Baking a cake for her is a good idea. 그 다음에 바람 표현하기 생략하고 My mom will like my cake. 됐습니까? I hope that my mom will like my cake. 됐습니까? 그래서 바람 표현했고 그 다음은 확신 표현하는 거죠. 나는 확신한다. Like보다 더 센 동사를 썼죠. 그렇죠? Like보다 강화된 느낌의 동사를 써서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I'm sure that your mom will love it. 됐습니까? Love your cake.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도 순서대로 쭉쭉쭉쭉 생각이 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살짝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는 애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나는 그냥 무조건 다 외워버릴래. 이렇게 하는 애들을 위해서 그런 애들을 또 속여 먹으려 그러면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다. 갑자기 잘하는 걸 딴 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Why don't you make a phone case for her? 그쵸? You are good at recycling.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you are good at making things. 뭐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웠던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됐고요. 계속해서 이제 커뮤니케이트는 좀 긴 대화죠. 뭐랑 뭐가 섞여서 나올 거다. 뭐 말하기. 잘하는 거 말하기. Be good at. 딱 떠올려야죠. 그 다음에 뭐 확신 표현하기. I'm sure that. 됐습니까? 그것은 뭐 be good at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고 뭐 직업 명사 알아야 되고 요리하다랑 요리사는 똑같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쭉쭉쭉 줄줄이 사탕처럼 머리에서 딸려 나오면 되죠. 됐습니까? 확신 말하기 할 때는 뭐 자신감이 있는 이라는 단어까지 내가 배웠는데 그거는 사람이 가질 만한 감정이기 때문에 it is certain은 되는데 it is confident는 안 된다 카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할 단계? 광팬이 만나봐야죠. 자 유리와 제이든의 대화입니다. 자, 둘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제3의 인물이 또 끼어들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먼저 유리가 뭐래요? 제이든 뭐 특별히 뭐 이런 게 이제 안 해도 되겠죠. 무슨 시제니 이런 거 안 따질 거고요. 이거 둘 중 뭐니 뭐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다 알죠.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제이든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I'm drawing cartoons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슬슬 분위기가 나옵니다. 카툰즈. 뭐 여기는 뭐 이게 둘 중 뭐니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말죠 뭐. 너무 쓸데없다 이거. 그랬더니 유리의 반응이 뭐래요?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em? 이러죠. 여기는 뭐 한 몇 군데 칠할 것 같아. 뭐 두 군데 할 수도 있고 세 군데 할 수도 있겠죠. 일단 확실한 건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외워야 할 수거는 뭐? Take a look at.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them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it이 있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Can I take a look at it? 하면 왜 안 되지? 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도훈아? Can I take a look at it? 이게 뭐뭐 하기 표현이죠. 이거 뭐 중1 때 배웠다. 뭐뭐 하기 표현. 오케이. 반갑죠? 그랬더니 뭐래요? No,
not yet. 됐습니까? 이거는 원래 이거는 문장은 아니죠. 뭔가 생략됐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생략된 거를 다 되살려서 원래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No, not yet. 그래서 또 뭐 이걸 할 때 뭐 yet이랑 비교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많이 했으니까. not yet과 yet은 yet의 뜻이 완전 다르다. 오케이, why not도 마찬가지 많이 생략했죠. 됐습니까? 원래대로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문장으로. why not? 왜 안 되는데? 이러고 있죠? 자, 유리가 하는 말 안 읽었네요. 유리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이들이 not, no, not yet. 그랬더니 유리가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이러고 있죠. 오케이, 여기는 일단 요거 원래대로 좀 완벽한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녀석 뭐 하는 캔이냐.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생략이 있죠. 지금 you부터 시작해서 can't you 사이에 뭔가가 생략됐습니다. 어디에 뭐가 생략됐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보이죠. 이 자리에 왜 a little이 오면 안 되는지 됐습니까? 왜 a few를 써야 되는지. you can show me a few 해야지. you can show me a little. a little 해도 되긴 되겠다. 근데 뭐 일단 여기 생략된 거를 고려하면 생략된 걸 고려하면 a little은 안 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t you 이거 뭐라면서 배웠더라 이거. 그렇죠. 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부가의문문이었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생각해 설명했었으니까 부가의문문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aren't you, don't you는 왜 안 되는지도 얘기하겠죠. aren't you, don't you. aren't you는 앞에 문장이 어떨 때 쓰는 건지, don't you는 앞에 문장이 어떨 때 쓰는 건지, can't you는 앞에 문장이 어떨 때 쓰는 건지 이런 것들 부가의 문문할 때 썼었죠.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여러분들은 이제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배웠죠. 됐습니까?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 세 가지. 아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 하는 김에 you have met him before. 뒤에다가 부가의문을 어떻게 붙이는지. you have met him before. 그러니까 여기에 부가의문을 어떻게 붙이면 되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ll I guess so 이러고 있죠. 제이들이 뭐래요? well I guess so 됐습니까? 자, 이 so는 뭐 여러가지 뜻 중에서 그 뜻으로 쓰인 거고요. 얘를 빼내고 이 자리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죠. 좀 길죠. 됐습니까? 이 so를 빼내고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 유리가 지금 보니까 막 조르고 있죠. 그렇죠? 유리가 뭐라고 저러냐? Why not?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조르는 조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 제이들이 마지못해서 Well, I guess so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pause. pause의 뜻은 뭐 일시 정지, 중단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런 뜻으로 만화를 읽고 볼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만화를 읽는 시간 동안 일시 정지한 다음에 이거 이제 반응이 나오죠. 네, 유리의 반응 쭉 한번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뭐래요? 하하, awesome. I like your cartoons.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앞에 어휘할 때 쭉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wesome이란 말을 했으니까 I like your cartoons라고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요거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이 뭐 하기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다 알죠? 많이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건 간단하게 뭐 한번 짚고 갈 거니까 하도 많이 해서 알겠지 뭐. 자, 그 다음에 제이든이 하는 얘기 쭉 한번 읽어보고 아무래도 여기 여기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라고 미리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거기 칠해지는지 보세요. 제이든이 뭐래요? Do you think so? I want to be a cartoonis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됐습니까? 오케이, 요 얘기 할 줄 알았죠?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는지. 너 그렇게 생각하니? 됐습니까? 그렇게를 빼고 뭐라 뭐라 우리말로 넣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를 빼고 뭐라 뭐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되고 싶은 거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want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알아도 되겠지도 몰라. 그렇죠? 이 자리에 being이 되는 to be 대신에 being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be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되겠지 설마. 됐습니까? 오케이. 카투니스트는 아실 거고요.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 자, but이 나왔죠. But 됐습니까? and가 나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I want to be a cartoonist and 이랬으면 뭐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근데 but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but과 어울리는 말을 막 하고 있죠. I don't think 하고 있죠.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여기에 생략된 거 찾으셨죠? 됐습니까?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그 다음에 여기에 drawing 1번이냐 2번이냐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nough는 enough 만날 때마다 내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enough에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 사항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그거 배웠으니까 그치 동원아 그거 배웠잖아. 그쵸? enough 하면 우리가 그래머 타파에서 뭐 배운 거 기억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 뭔가 넣을 수 있죠.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블라블라블라블라 됐습니까? 오케이. 뭐 계속 가면 그러나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그리기 실력이 충분히 훌륭하지는 않다고 충분히 좋지는 않다고 뭐 하기에 라는 말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고요. 그 문법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뭐뭐 하기에는 충분히 좋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 참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하나 더 하면 여기에 not을 빼버리면 여기다가 not을 넣어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살짝 장난칠 수가 있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 달달달달달달 이걸 외웠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해놓고 얘를 없애놨어. 시험 문제에는. 그쵸? 얘를 없애놨어. 그러면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이쪽 부분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겠죠. 맞죠? 됐습니까? 그런 장난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뭐 많아요. 여러분 하도 달달달달 외우니까 막 뭐 여기에 이게 없어진지도 모르고 막 그냥 외우느라 I don't think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라고 얘기하는 애는 프라이드가 넘치는 애네. 근데 지금 여기에 don't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없죠. 그쵸? 자존감이 좀 없는 것 같죠. 됐습니까? 얘가 없어졌을 때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쭈뼛쭈뼛거리는 얘기합니다. Do you think so? I want to be a cartoonist, but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됐습니까? 제이드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던 캐릭터 뜻이 뭐가 있었더라? 성격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좀 confident 한 것 같아요? inconfident 한 것 같아요? inconfident 한 것 같죠. 그쵸? inconfident. 어떤 confident가 자신감 있는 이니까 inconfident는 뭐겠어? 자신감 없는 이겠지. 됐습니까? 저희들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말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거기에 대고 유리가 뭐라 그러는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예상하시면서 가볼까요?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Unique characters. You're good to cartoonist. 그렇죠. 뭐 여기에 일단 뭐 funny 이 자리에 funny가 왔을 때하고 funny 왔을 때하고는 좀 해석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fun하고 funny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unique 나왔네요. unique characters. 캐릭터의 다양한 의미. 됐습니까? 뭐 1번 뜻, 2번 뜻, 3번 뜻 중에 뭐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그 뜻이니까 여기에다가 뭔가를 C로 시작하는 뭐를 넣어도 되겠죠. You have unique 뭐뭐뭐 characters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m sure you have a great cartoonist. 뭐 확신 말하기죠. 됐습니까? 뭐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 안 해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얘기 뭐 안 해도 알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it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I am 대신에 it's sure 잘 안 쓴다 했어. It's certain that 뭐 이거 다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됐습니까? 또는 나를 뭐 cheer up 해줘서 고마워 이런 거. 그래서 thank you 뒤에다가 뭘 붙일 수 있는데 thank you 했듯이 고맙다라는 뜻인데 고맙다고 말한 다음에 고맙다고 말하는 이유를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전치사 뭐를 쓴다 그랬죠. 됐습니까? 뭐뭐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냥 고마워 유리야 했는데 뭐뭐 해줘서 고마워 유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를 응원해줘서 고마워라든지 그런 식으로 말해줘서 고마워라든지 그런 거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그 표현입니다. You just made my day의 뜻은 이거를 뭐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뜻으로만 해석하면 네가 방금 나의 하루를 뭐 해줬다 만들어줬단데 뭐 하루가 뚝딱뚝딱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너 그렇죠. 네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줬다 이런 뜻이라 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해줬으니까 그렇죠. 응원해줬으니까 You just made my day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은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니까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언제 무슨형 현재 진행형이고요. 절대로 이 자리에 What do you do? 이런 거 있으면 이거는 뭐 물어보는 거라 했어? 직업 묻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이거는 팩트 체크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실 확인이니까 너 뭐 하는 사람이니? I am a student 이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걸 묻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 시제로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학생인데 만화 그리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너 만화 그림 나 만화 걸리다 걸리면 나한테 혼난다 이제. 학생인데 만화 그리는 중일 수 있어? 어? 학생인데 만화 그리고 있는 중일 수 있냐고. 경찰이 막 너 만화 막 그리고 있으면 경찰이 와서 나 잡아가지. 당연히 되는 거죠. 뭘 이렇게 고민합니까?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묻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은 그래서 나는 만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다. 중1 1학기 2과에서 배운 진행형 시제죠. 오케이, 그래서 현재 분사 됐습니까? I'm drawing cartoons. I like drawing cartoon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때 drawing은 갑자기 뭐로 바뀌어 똑같이 생겼는데 동명사죠 이거. 됐습니까? Okay, what are you doing, Jaden? I'm drawing cartoons because I like drawing cartoons. 됐습니까? 이건 동명사겠죠.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em? 일단 them부터 할까요? Okay, them은 뭐를 잡아왔으니까? Okay, 앞에 나왔던 거 또 얘기하면 뭐 써야 되지 않니? Can I take a look at the cartoons? 대시 왔죠. 근데 이게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Can I take a look at it?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번보다 take a look at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더라? look at이죠. can I look at it? look at them?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 이런 느낌. 내가 그걸 봐도 될까? can I look at them? 보다는 can I take a look at them? 이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look at, take a look at 같은 뜻이라고 어휘 파트 할 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Can I take a look at them? Can이 I can swim 할 때 쓸 수 있는 can도 있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할 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an I take a look at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can은 뭐 하는 can이라서 허락이죠. 내가 해도 될까요죠. 됐습니까?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허락이죠.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몇 종 세트 3종 세트 뭐하고 뭐 May I take a look at them 하고 또 뭐가 있었더라 Could I take a look at them 도 있겠죠. 됐습니까? 나 좀 요청은 4종 세트였어.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그 다음에 I can swim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응? I am able to swim 이었죠 그거. 능력일 때는 be able to, 요청일 때는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뭐
우주 헤엄 이런 거였고요. 걔 내가 해도 될까? Can I? May I? Could I? 됐습니까? Could I take a look at them? May I take a look at them? 친한 사이에는 근데 뭐를 쓴다? 보통 Can I?를 주로 씁니다. May I나 Could I?는 좀 더 polite한 표현이야? casual한 표현이야? casual한 May I나 Could I?는 polite한 표현이라고요. Can I?는 casual한 expression이다. 됐습니까? 내가 cartoons를 한번 봐도 될까? 그랬더니 No, not yet이니까 No,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yet. 됐습니까? No,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yet. 아직은 너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신감 있다, 자신감 없다. 자신감이 없다. 됐습니까? 부끄럽다. 샤이샤이하다. 됐습니까? Okay.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yet을 not yet으로 줄여놨습니다.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yet. Not yet일 때 yet은 문장 끝으로 갑니다.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yet. Okay. 그 다음에 why not은 다 풀어놓으면 why 많이 줄여놓은 걸 했죠. Why can't I look at them? 이죠.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왜 내가 한번 못 보는 거니? 됐습니까?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왜 아직 yet? 됐습니까? Not yet이죠. 아직 왜 못 보는 거니?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왜 아직 못 보는 건데? 됐습니까? Why can't I take a look at them? 됐습니까?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그래서 일단 생략된 거부터 해볼까요? 생략된 거 놓으면 어디에 뭐 a few 됐습니까? Okay, a few book books money 이런 얘기 생각나죠 이제 a few book books money. A few books니까 a few cartoons죠. You can show me a few cartoons.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뭐는 안 된다. A little은 그래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돼. A little을 넣으면 그땐 cartoons가 생략된 거고요. A little이 무슨 뜻도 있기 때문에 약간 살짝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You can show me a little도 되긴 됩니다. 근데 뭐 일단 cartoons가 생략됐다고 본다면 cartoons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a few books, a little money.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a few가 와야만 한 거였다. 오케이. 자, you can show me a few에서 갑자기 뭐가 생각날 것 같아 내가? You can show me a few에서 내가 갑자기 뭐가 생각날 것 같아? 1, 2, 3, 4, 5가 생각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1형식이야, 2형식이야, 3형식이야, 4형식이야, 5형식이야. You can sho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니까 몇 형식이다? 4형식이죠. 그러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show는 뭐를 씁니까? 전치사 to를 쓰니까 이 문장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You can show a few to me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You can show a few cartoons to me. Can't you? 됐습니까? 뭐 for를 쓰는 make나 by, of를 쓰는 ask 이런 문법 했었죠. 됐습니까? You can show a few cartoons to me. Can't you? 자 그럼 can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이거 일단 이거 될까? 아니면 일단 이거부터 구분했어요. You are able to show me a few. You may show me a few 중에서 뭐가 맞을 것 같아요? You are able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허가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맞을 테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kay. Can I? 됐습니까? May I? 보이죠 여기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may show me a few. 됐습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넌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자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네 스스로를 어? 모아줄 수 있겠다? 나한테 보여주도록 허락해줘. 너 스스로를 허락해줄 수도 있겠다라 얘기니까 You may show me a few죠. 그래서 be able to가 아닌 허락의 can이었다. You may show me a few cartoons. 됐습니까? 자, 그리고 누가 다 자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 be 동사 있었고 일반 동사 있었고 조동사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배운 현재 완료가 있었죠. 일단 그 중에 여기선 뭐가 사용됐으니까 조동사가 사용됐으니까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부르고 부가의문문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not이 있다 없다 not이 없으니까 부가의문문에는 반드시 not을 집어넣고 물음표 느낄 물음표 붙일 수 있는 어순이 돼야 되니까 이 자리에 뭐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된다. can you는 틀렸죠. 여기 not이 없으니까 not 넣고 묻는 어순 can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Right? 됐습니까? 그래도 되지? 라는 느낌으로 You can show me a few, right? 부가의문문으로서 만능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였다? Right 였죠. You are sad, right? Aren't you? 됐습니까? You are hungry, right? You are sleepy, aren't you? 이런 거 배웠죠. 이때 방금 했던 건 전부 비동사니까 뒤에 부가의문문은 aren't you 하는 거고요. You like this, don't you? 였죠, 그건. 그렇다면 You have met him before의 뜻은 일단 뭐야? 너는 전에 그를 만나본 적이 있다죠? 여기다 붙이는 부가의문문은 뭐겠다? Haven't you? 겠죠. Haven't you? 됐습니까? 현재 완료 시제 배웠잖아. 됐습니까? 난 넣는 방법 배웠잖아. 됐습니까? Haven't you? 뒤에 생략된 말은 뭐다? Haven't you met him before?가 생략됐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부가의문문 살짝 가르쳐드렸습니다. 됐습니까? You have met him before, haven't you? 만나본 적 없니? 뭐 그리고 마찬가지 이것도 right 됩니다. You have met him before, right? 부가의문문 설명 들었고. 오케이. 그 다음에 well, I guess so 해서 이거 해석하면 내가 뭐 한다? 야, 왜 안 돼? 너 나한테 좀 보여줄 수 있잖아. 안 되겠니? 그랬더니 쭈뼛쭈뼛고 글쎄 뭐 나는 뭐 한다? 생각한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는 그렇다 지우고 뭘 집어넣으면 돼? 내가 너에게 좀 보여줄 수도 있다라 는 것을 생각한다죠. 그러니까 that은 뭐 되시고 왔다? 여기에 있는 거 몇 개만 고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몇 개만 뜯어 붙여서 고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생각됐죠. 됐습니까? guess 대신 쓸 수 있는 건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이건 알 거고 됐습니까? guess랑 비슷한 뜻을 가진 누구도 있고 think도 있죠. I think so 됐습니까? 난 그렇다고 생각해. I think so. I guess so. 그 다음에 하나 뭐 I suppose so. Suppose 뭐하다? 추측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됐습니까?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할 거기 때문에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 할 거기 때문에 TBGSI를 알아두셔야 돼요. T B는 여기 없네. G, S, I. TBGSI가 있을 때는 뭐 간접 의문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Think, Guess, Suppose, Imagine, Believe 뭐 비슷한 뜻입니다. I believe so. I suppose so. I guess so. I think so. 난 그렇다고 생각.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cartoons. 됐습니까? 내가 좀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뭐 했습니까? 막 졸랐죠? 그리고 허락받았죠? 됐습니까?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만화를 보는 시간. 오케이, awesome. 대신에 여기에 뭐가 생략됐으니까 이런 게 생각났나요? 이거 생각된 건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또는 이런 게 생각됐다고 보겠죠. 데이면은 그럼 뭐를 잡아온 데이죠?
Your cartoons, the cartoons are awesome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냐? 그렇다면 이거 amazing이야, amazed야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are 그렇죠. 징이죠. 여기 you are amazed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보통 사람은 ed형이 온다면서요. 자 여기 you를 넣으면 지금 무슨 말이 돼? 네가 깜짝 놀라는구나 입니까? 네가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구나 입니까? 네가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니까 어떤 감정이 네가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you are amazing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이 자리에 amazed를 굳이 쓰고 싶다면 여기 amazed도 쓸 수 있어.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뭘 넣어줘야 된다? I am, 하하, I am.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막 달달달달달 외웠어. 그래서 달달달달달 외웠는데 하하하 해놓고 여기 선생님이 뭘 써놓냐? I am awesome 써놨어. 이상해진 거죠. I am awesome은 무슨 뜻이야? 나 참 끝내주지 않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You are awesome이라든지 they are awesome이라든지 they are amazing이라든지 됐습니까? They are fantastic이라든지 you are fantastic, you are wonderful은 되지만 여기에 I am이 있는 순간은 I am amazed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사소한 거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정확하게 정확한 단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I am amazed. 나 깜짝 놀랐어. You are amazing. You are awesome. 너 끝내주는구나. 너 엄지척이구나. 됐습니까? 자 이런 말 했으니까 I like your cartoons.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고 수 있겠고요. You are really good at drawing. You are a 넣었어 내가 방금. You are a really great good cartoonist. 됐습니까? Okay. You can draw cartoons how? Very well. 됐습니까? You are able to draw cartoons very well. You are really skilled at drawing. 됐습니까? 어떨 땐 드로잉이고 어떨 땐 드로우고 뭐 이런 것들 뭐 문법적으로 구분할 줄 아시죠? 됐습니까? Do you think so? 해석하면 너 그렇게 생각하니죠? 그럼 그렇게 지우고 뭘 넣을 수 있지 이번엔?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너는 내가 정말 그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니죠? 그렇죠? 그러면 얘 없애버리고 Do you think that? 아까랑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이죠? 됐습니까?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너는 내가 정말로 그림 그리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아까 전에 I guess so가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였으니까 이번에 똑같이 Do you think so는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이죠. 넌 내가 그리기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니? 자 소심하니까 또 확인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됐습니까? 샤이샤이 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I want to be a cartoonist. want니까 여기는 to be의 형태밖에 안 되겠죠. 비잉이라든지 동사원형 비라든지 이런 거 안 될 거고요. 근데 이거 I hope로 할 수 있지 않냐? I want to be a cartoonist 대신 쓸 수 있는 거 일단 자 want를 썼을 때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형태는. 근데 hope를 쓰면 두 개가 돼. 뭐도 되고 I hope to be a cartoonist도 되고 뭐도 된다. I hope that I will be a cartoonist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hope는 대절을 가질 수가 있어. 이런 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법일 수 있어. 그래서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want는 I want to be a, I would like to be a cartoonist 밖에 안 돼. 근데 hope는 대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 hope that I will be a cartoonist도 됩니다. I hope to be a cartoonist도 되고요. 뭐 이건 뭐 그냥 뭐 지금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자꾸 한 10대 번 만나면 알게 될 거야. But 자 일단 얘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But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n't good enough. 그렇죠? 하든지
또는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 poor. 됐습니까? poor 했을 때는 enough도 없어져야 돼. 충분히 형편없다는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대신에 to, 아, 뭐야, 그 poor가 들어갔을 때는 enough 대신에 뭐를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I think my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내 그리기 실력이 어 일단 뭐 아까 했을 때 내가 aren't good enough 이 버전이 일단 가능하다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를 뭐로 바꾸는 순간 are poor를 했을 때는 충분히 형편없다는 이상할까? 얘가 없어지겠죠. 대신에 여기다가 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내 그림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왜 했냐면 내가 왜 했냐면 여기에 들어갈 말 생각나라고 이거 하고 있어.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까먹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I don't think 해도 되고 여기 I don't think that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뭐뭐 해도 되고 I think that my drawing skills aren't good enough 어쩌고저쩌고 해도 되고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 too poor 뭐뭐 해도 돼.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바로 뭐다? To be a cartoonist를 넣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to be a cartoonist 또는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 too poor to be a cartoonist. 자, 이거 여러분들 뭐라면서 배웠었더라? 오케이, 뭐라면서 배웠었더라? 투투용법이라고 기억 안 나십니까? 투투용법, 그리고 또 뭐? 투투 용법하고 같이 배운 거 enough to do 용법도 배웠죠. 그렇죠? 아니에요? 자, to의 뜻이 무슨 뜻도 있지만 I'm hungry. I'm hungry too.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서 너무란 뜻도 있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의미적으로는 very하고 비슷하지만 얘가 이 to가 너무란 뜻일 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발생된다 발생될 수가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해석이 어떻게 된다 내 그리기 실력이 너무 형편없다 뭐 하기에는 만화가가 되기에는 투투용법이라고 배웠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 조만간 소댓 구문도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nough도 조심해야 될 게 있었죠. enough에 조심해야 될 거 일단 첫 단계는 얘가 kind 같은 애야 fast 같은 애야 fast 같은 애죠. 그 말은 얘가 무슨 뜻도 있고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충분히라는 어찌시로서의 뜻도 있다 부사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죠. 여기서 근데 얘기가 끝이 안 나. 그쵸? enough에 대해서 그랬어. enough가 형용사 부사를 다 한다. kind, kindly처럼 그렇게 안 하는 녀석이다. 됐습니까?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충분한 enough, 충분하게 enoughly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거는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됐습니까? 얘가 부사로 쓰일 때는 어순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랬어. enough fast가 아니고 충분히 빠르게는 fast enough, good enough, 충분히 좋은, good enough, awesome enough 이런 식으로 부사일 때는 어순이 자 매우 빠른을 very를 써서 하면 뭐예요? 매우 빠른 very fast가 맞죠. 그렇죠? 근데 enough는
이상한 위치로 가버린다. 부사일 때는 뒤로 가버린대요. 됐습니까? Fast enough. 그래서 여기 요거 뭐 조심, good enough 요거 뭐 조심해야 될 문법이다. 어순주의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I don't think that my drawing skills are enough good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셔야 돼요. 됐습니까? 어찌 어떻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그림 실력이. 됐습니까? 충분히니까 꾸며주고 싶어하는 good 뒤로 왔습니다. 됐습니까?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very good. Very를 썼을 때는 so를 썼을 때 마찬가지죠. I don'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so good. Very good. Good enough. 됐습니까? 자, enough to do 하고 to to 용법하고 다 또 이번에 다 뭐 좀 이따가 한 여름 방학 때 좀 자세하게 다루면서 so that 구문하고 연결해서 또 설명할 예정입니다. enough to do, to to 용법. 아, 속도 이래 갖고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까먹은 게 많아서 조금 느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unny하고 뭐하고 비교하겠다 그랬다? fun하고 비교하겠다 했어. 자, 일단 fun부터 먼저 하면 fun은 명사로선 재미, 형용사로선 재미있는 이란 뜻이라 했어. 그래서 fun에 같은 뜻이 뭐가 있을 수 있다? interesting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funny의 뜻은 무슨 뜻이다? 웃긴 이란 뜻이라 했어. 됐습니까? 웃긴. 자, 웃긴 거하고 재밌는 건 달라요. 됐습니까? 뭐가 큰 개념이다? funny 큰 개념이고 이 안에 어째서 fun 할 수 있고 funny 해서 fun 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sad 해서 fun 할 수도 있단 말이야. sad 해서 fun 할 수 없다면 슬픈 영화는 왜 만드는데? 슬픈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너무너무 뭐 해서 fun 할 수도 있어? thrilling 해서 fun 할 수도 있겠죠. 액션 영화 이런 것들 너무너무 thrilling 해서 fun 할 수도 재밌을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웃겨서 재밌을 수도 있고요. 스릴 넘쳐서 재밌을 수도 있고요. 슬퍼서 재밌을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터칭 해서 너무너무 터칭 해서 또는 너무너무 무빙 해서 어떤 감동적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funny 큰 개념이고 funny는 웃긴 이란 뜻이다. 그래서 얘는 뭐 여기 해석이 재밌다고 해석했는데 정말 얘는 재밌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할 정말 웃긴다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네 만화가 정말 재밌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Your cartoons are really fun, really interesting, really awesome, really amazing 이렇게 얘기했겠죠. 정말 웃기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밀하게 얘기했을 땐. 아, 이번엔 but이 아니죠. but이 아니고 end니까 여기에 만화에 어떤 점 얘기했어?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라고 한 거. 상대방이 그린 만화에 대해서 좋은 점 한 가지 얘기한 거죠. 좋은 점 어떤 점? 웃긴다. 그러면 앤디 나왔으니까 또 다른 좋은 점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칭찬하는 이유 첫 번째 웃겨서 칭찬하고요. 두 번째 왜 칭찬하고 있어? 등장인물이 독특하다. 다른 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진부한 뭐 가난한 여자애가 주인공인데 끝에 어떻게 되지? 지금은 유니크하지 않은 예를 들고 있는 거야. 가난한 여자애가 주인공인데 나중에 뭐 재벌 아들하고 결혼한다. 유니크한 캐릭터에게? 아니죠. 진부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캐릭터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됐습니까? 뭔가 다른 데서는 맨날 얘 봐라. 뭐 잘생긴 남자애가 나오네? 그럼 얘가 뭐 잘생긴 남자애가 나왔는데 뭐 그 다음에 얘가 뭐 가난한 여자애가 나오네? 끝에 어떻게 해야지? 다 알겠어. 얘들 둘이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재밌게 놀고 뭐 이러겠지 뭐. 이런 건 유니크하지 않다는 게 있고 그렇지 않아서 좋다고 얘기한 겁니다. You have unique characters. 그 다음에 캐릭터의 뜻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등장인물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characters 앞에 뭘 쓸 수 있다? You have unique cartoon characters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You have unique cartoon characters. 만화 등장인물들. 왜 you have a good character 뭔가 애가 뭔가 좀 뭐
그 폐지 줍는 할머니를 좀 도와드렸다든지 막 이렇게 했어. 걔를 보고 내가 You have a good character 했으면 그때 캐릭터는 무슨 뜻이다? 성격이라 뜻이라 했죠. 됐습니까? 캐릭터가 성격이라 뜻도 있고 그 다음에 Chinese 캐릭터는 뭐라고요? 중국 문자라 그랬죠. 문자라 뜻도 있고 성격이라 뜻도 있고 등장인물이라 뜻도 있고 여기서 등장인물 만화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It is certain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바꿔 쓸 수 있죠. I am confident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나는 great 대신 쓸 수 있는 건 amazed cartoonist야, amazing cartoonist야, amazing cartoonist죠. 됐습니까? 뭐 하나 얘기 안 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ing 뭐 하나 매주 꺼놓고 생각해보자 그랬었는데? 아, 미안. 자, 이거 잠깐 얘기하면서.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예, 2번이 뭔데? 동명사? 맞아요. 예, 그렇죠. 얘는 동명사입니다. 됐습니까? 뭐 하는 것을 위한 기술? 그리는 것을 위한 기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드로잉 스킬즈 할 때는 스킬즈 for 드로잉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기술? 그리는 것을 위한 기술이니까 그냥 동명사야. 하지만 드로잉 아티스트 하면 무슨 뜻이에요? 드로잉 아티스트, 그림 그리고 있는 화가란 뜻이겠죠. 그때 드로잉은 똑같은 드로잉처럼 똑같이 생겼지만 드로잉 아티스트 할 때 드로잉은 현재 분사란 말이야. 러닝맨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현재 분사죠.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러닝머신 동명사죠. 달리고 있는 기계야,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야. 됐습니까? 동명사 현재 분사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땡큐 뒤에 아 참 그레이트 대신에 뭐 그래서 그레이트 대신에 I'm sure you will be a amazing cartoonist야, amazed cartoonist야, amazing cartoonist겠죠. 됐습니까? I'm sure you will be an amazing cartoonist. You will be an awesome cartoonist. Great, good.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를 응원해줘서 고마워. 나 기운나게 해줘서 고마워 하고 싶으면 thank you for cheering on me야, cheering me up이야. Cheer up, 이어동사니까 thank you for cheering me up. 또는 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saying so. Saying that. Thank you for saying so.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 응원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heering me up. 됐습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나서 Thank you, thanks라고 얘기하고 나서 고마운 이유를 덧붙이고 싶으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야 되는데 그때 왜? 라는 질문을 만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는 뭐다? For the 됐습니까? I bought this chocolate. 내가 이 초콜릿 샀어. For you. 왜 샀대? 널 위해 샀대. 됐습니까? 그래서 for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 있고 고마워. 왜 고마운데? For cheering me up. 나를 기운나게 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just made my day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I am really happy for you 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네 덕에 나는 정말 행복해 이 말이죠. You just made my day가 무슨 뜻인지 나의 하루를 제작해 주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광팬이 시간이 지나갔고요. 이제 뭐 할 차례다. 됐습니까? 이 말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말 하는 게 당연하겠지 해서 문장 대화 전체를 복원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통문장으로 말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Jaden? 해서 유리하고 제이든이 나오는데 됐습니까? 누구의 꿈이 만화가인지 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뭐 그림을 만화를 그리고 있는 이에는 자신의 그림의 만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는지 어떤 말을 해줘서 바뀌게 되었는 생각이 나는 애가 좀 어때요? 좀 소심하죠? 그렇죠? 컨피던트 하지 않고 인컨피던트 했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는 컨피던트 해줬죠. 치어링 미업 해줘서
자, 그래서 제이든이 만화를 그리고 있는 애는 유리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제이든이 뭔가 그리고 있으니까 걷다 대고 유리가 What are you doing, 제이든?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물어봤어. 그러니까 제이든이 만화를 그리고 있으니까 I'm drawing cartoons. 만화 그리는 중이야. 자, 그러면 만화 그리는 누군가, 여러분도 상상해봐. 나 만화 그리고 있는 중이야. 그럼 당연히 한번 보여줘봐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 나오는 거죠. 그렇죠? Really? Can I take a look at them? 했어. 근데 이제 여기에 유리가 이 말을 했는데, 그렇죠? 유리가 이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제이든의 성격이 만약에 뭐 되게 자신감 넘치고 이러면 어 여기서 한번 봐 이럴 테지만 제이든의 성격이 컨피던트 하지 않죠. 그래서 제이든이 그다음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아직 안 돼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 한다? No, not yet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이든 조르는 얘기 할 차례죠. 왜 안 되는데? 를 줄여서 얘기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너는 나한테 한번 보여줄 수도 있잖아 해놓고 문법적으로 뭘 하나 붙여놨다? 안 되니? 를 붙여놨어. 그렇죠? 그래서 왜 안 되는데? Why not? You can show me a few, can't you?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설득 당했어. 그래서 뭐 그래도 될 것 같아 해서 그래서 Well, I guess so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유리가 할 행동은 당연히 뭘 테니까 만화를 보는 거겠죠. 만화를 보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애가 막 웃어. 그렇죠? 막 슬픈 거 막 너무너무 슬퍼. 막 눈물 찡찡 하하하 이러죠. 뭘 끄덕끄덕이야. 슬픈데 하하하 이러냐? 웃기니까 하하하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하하라는 반응이 나오는 순간 지금 제이든의 만화가 괜찮았다 괜찮지 않았다? 괜찮았는데 그 반응이 하하하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펀 할 수 있는 이유가 막 스릴 넘쳐서 너무 감동적이라서 또는 너무 슬퍼서 아니면 웃겨서 할 수 있는데 웃겨서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막 웃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엄지척 느낌표 그 다 한 단어로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이 얘기했으니까 난 네 만화가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덧붙여놔요? 뭐라고요? 그렇죠. 잘하는 건 말하기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잘하는 거 말해. 그래서 뭔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래요? How awesome. I like your cartoons. Good at drawing. 근데 이제 제이드의 성격이 또 애가 소심해. 자아존중감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 뭐 이러죠. 그렇죠? 그러고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걸, 나는 뭐가 되고 싶, 장래희망 얘기하죠. 난 뭐가 되고 싶은데 해놓고 근데 엔드가 아니야. 엔드가 아니고 그러나가 나왔어. 그래서 그러나 해놓고 그럼 뭐라 그래?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훌륭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대요. 충분히, 기술이 충분히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그 말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Do you think so? 너 진짜?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cartoons? 한 다음에 I want to be a but think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찌질찌질 하니까 이제 유리가 뭐라 그래? 자, 이 상대방을 칭찬하는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까? 카툰을 칭찬하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첫 번째 이유는 어때서 칭찬하고 웃겨서 칭찬하고 그리고 식상한 캐릭터가 아니고 진부한 캐릭터가 아니고 독특한 등장인물들이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Really funny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그 다음에 뭐 이거 좀 이거 빼먹으면 안 되겠지. 확신 말하기. 네가 훌륭한, 네가 꿈을 이룰 거라고 확신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비행기 태워줬잖아. 그래서 막 응원해줬잖아. 칭찬의 말, 컴플리먼트 해줬잖아.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고 네가 나의 하루를 행복하게 해줬다 라는 말로 마무리되죠. 쭉 대화가 그려집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애는 누구였는데? 제이든이었는데 그래서 제이든은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일단 제이든 장래희망 나오죠. 만화가 되고 싶은 거고 근데 그게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왜? 기술이 충분히 좋진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 두 가지 이유로 웃기고 독특한 캐릭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 봅시다. 커뮤니케이트. 먼저 얘기하는 건 제이든이었다 유리였다? 유리가 뭐하고 있는 중인지 묻죠. 오케이. 좀 여기 좀 같이 들어와서 같이 놀자. 됐습니까? 그래서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Jaden? 그랬어. 그랬더니 나는 만화 그리는 중이다. I'm drawing cartoons.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여달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런다. 아이고야, 거꾸로 눌렀, 미안. 지난 사이에 요청하는 건 can I를 쓴다 했죠. may I, could I 쓸 수 있는데. 그래서 take a look at 하고 take a look at it 하면 안 된다 그랬어. can I look at them? 됐습니까? 그랬더니 안 돼. 아직 안 돼.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런다? no, not yet. you can't take a look at them yet. 됐습니까? 그래도 이제 쪼르죠. 왜 안 되는데? 너는 보여줄 수 있잖아. 누구한테? 나한테 약간의 만화를. 안 되겠니? 붙이죠. 준비됐죠? 예, 그래서 뭐예요? Why not? You can show me a few. 이거 난 없죠? 난 넣어야죠. Can't you? 됐습니까? 부가의 문문. 본 문장에 not이 없을 때는 not을 넣어줘야만 합니다. Can't you show me a few cartoons? 이것도 조심하라 그랬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설득 당해요. 계속 안 보는데요. 설득 당하죠. 글쎄 난 그래도 되겠다고 생각한다를 생각한다 think 말고 딴 거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글쎄 well I guess so I guess that I can show you a few 됐습니까? 예, 그럼 만화 읽을 시간 필요하죠. 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성어가 나오죠. 뭐 하는 소리 웃는 소리 나오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웃었으니까 엄지척 하죠. 그런 다음에 엄지척 했으니까 좋아할만 하죠. 마음에 든다 그러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말하기? 잘하는 것 말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래요? 퍼즈. 하하하. 일단 이거부터 해야죠. Awesome, amazing. Cartoons, you are really good at. 조심해야죠. 형태 드로잉 됐습니까? You are really good at draw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막 진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말합니까? 드디어 숨겨왔던 내 꿈을 얘기하죠. 샤이샤이하게 숨겨. 내 꿈 얘기하는데 벗이 붙었어. 그래, 나는 생각한다 그래요. 생각 안 한다 그래요. 난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긍정적인 게 나오겠어? 부정적인 게 나오죠. 긍정적인 게 나왔겠죠. 문법적으로는. 긍정적인 게 나왔는데 그걸 그 앞에다가 I think가 아니고 뭐야? I don't think가 붙어있어. 나는 생각 안 해.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생각해.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오는 거겠죠. 그래서 don't가 I don't think 할 때하고 I think 할 때하고 뭐가 많이 달라져야 된다 얘기했어. 나는 생각 안 한다 그랬어. 준비됐죠? 오케이.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Do you think so? Do you think that I am really good at drawing 이었고요. 그 다음에 I cartoonist but I don't think that my drawing skills are enough good? Good enough? Good enough이 훨씬 발음이 편하죠. 됐습니까? My drawing skills are good enough. 됐습니까? I think that my I think 했어. I think my drawing skills aren't good enough to be a cartoonist. 됐습니까? 예, 만화가가 되기에는 이라는 부사적용법. 투투용법, 이너프 투두는 여러분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는 거 할 때 배웠고요. 그래머타파 1권 설마 버린 사람은 없겠지. 그렇죠? 됐습니까?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에서 뭐 심심하면 한번 보세요. 볼 리가 없죠, 니들이. 숙제로 내도 할까 말까인데.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누가 말할 차례야? 제이든 말할 차례야? 유리 말할 차례야? 유리가 말하죠. 자,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칭찬 막 해줘야 되겠죠. 몇 가지 이유로 칭찬한다? 두 가지 이유. 너의 만화가 어떻다? 웃긴다. 그리고 너는 뭘 가지고 있다? 독특한 캐릭터들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확신 말하기까지 붙여놨습니다. 이렇잖아. 그리고 또 이렇잖아. 난 이럴 거라고 확신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your cartoons are really funny. 나도 재밌다고 했는데 웃기고. And you have unique characters. I'm sure 그렇죠. that you will be a great cartoonist. 됐습니까? Awesome, amazing cartoonist. 됐습니까? 그래서 고마워 제이든. 너는 나의 하루를 완성시켜 주었어. 그래서 thank you 유리. You made my day. You just made my 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대학 파트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나서 무슨 얘기했다라는 것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양한 유형의 대화 파트 문제를 만나봤어. 어떤 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다음 대화에 미칠 수 있는 것과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다음 대화를 읽고 맞는 것과 아닌 것을 고르세요. 제이드는 뭐 만화가가 되고 싶어 한다. 맞죠? 유리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 한다. 틀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레스 체크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광팬이부터 만나봅시다. 보이하고 거리 대화하는데 보이가 뭐래요? What are you doing? 했더니 Making pizza for dinner. 뭐 요거는 종종 비워놓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뭐로써 뭐를 먹는다라는지 뭐로써 뭐를 만든다라는지 할 때 전치사 빈칸 문제 만나본 적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잘하는 거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이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Wow, you are really good at cooking. 했더니 thanks.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뭐 너무너무 쉬워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나는 피자 만드는 중이다. I'm making pizza. Why? 됐습니까? 그래서 또 why? 왜 만들고 있는데? 됐습니까?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전치사 for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사람 명사도 cook이란 거 알고 있죠? You are a really good cook. 됐습니까? 오케이, okay, thanks. 바로 만나봅시다. 너무 간단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나는 피자 만드는 중이야. I am making pizza. Why? For dinner. 됐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잘하는 거 말합니다. 근데 cooking을 썼으니까 그 표현 써야 되겠죠. 그래서 wow, you are really good at cooking. 됐습니까? You are really skilled at cooking. 고맙다 그럽니다. Thank you. 됐습니까? Thank you for saying so. 오케이, 그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광팬이 만나봅시다. 일단 보이가 뭐라 그래요? Is something wrong?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 얘기하면서 요 옆에다가 여기 걸 옆에다 무슨 그림 그리겠죠? 이렇게 얘가 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다 무슨 그림 그릴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랬더니 걸이 뭐래요? Give a speech in English. I'm so nervous. In English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요거부터 있다는 거. 됐습니까? 외워야 할 수고 연설하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두 가지 더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배웠더라. 뭐 W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거, A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배웠죠. 됐습니까? 난 너무너무 긴장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안심시키는 표현 나오고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자, 요거 무슨 문인데 무슨 문은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practice your practice in front of your family 대신 쓸 수 있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여기에다가 이런 거 해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연설하다가 give a speech니까 너의 연설하다 할 때 여기도 give를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형태상 give로는 못 들어가죠. give의 형태가 뭔가 바뀌어서 여기에 들어야 되겠죠. 여기에다 give를 어울리게 넣어주세요 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고 있고 니네 가족 앞에서 너의 연설을 연습해라. 그 다음에 확신 말하기 보입니다.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됐습니까? 자, you will do a good job이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다인데 여기서 내용상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란 얘기는 뭐 할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do a good job 대신에 뭘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k you, I will try 가 있고요. try 뒤에 당연히 try 나왔으니까 try의 내용이 try의 해석이 그 뜻이 1번 뜻하고 2번 뜻하고 그 두 개 뜻 중에서 이게 어울리죠.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생략됐겠죠. 됐습니까? try 뒤에 생략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하고 썸이 원래는 일반적으로 안 어울리는데 어울린다는 얘기는 여기에 얘가 뭐라고 할 것 같다? yes라고 할 것 같은 질문이죠. yes라고 is something wrong이라고 물었는데 당연히 남자애가 생각하기에 girl이 yes라고 할 것 같은 이유는 girl의 표정이 어떠니까? 이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what으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만나본 적이 있죠. what's wrong with you 있죠. wrong은 형용사니까 여기 뭘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명사를 쓸 수도 있죠. 뭐가 문제니? what's the matter라든지 또는 matter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what's the problem 이런 것도 있었죠.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 했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길쭉해졌니? Why the long face? 이거 좀 길쭉하게 그릴걸. 됐습니까? 됐습니까? Why the long face? 그 다음에 괴롭히다 라는 동사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남자 형제랑 되게 비슷했던데. What's bothering you? Bother, 뭐하다? 괴롭히다. 무엇이 너를 괴롭히고 있니? What's bothering you? Is something wrong? Is there something wrong? Wrong something이야? Something wrong이야? 무슨 주의해야 되는 거 했었죠. Is something wrong? Why the long face?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going on? What's bothering you? Why the long face? 됐죠? 빠른가요? 됐냐? 오케이. 그래서 연설하다 통째로 외우라고요. 뭐? Give a speech. 그 다음에 in English의 뜻은 뭐고? 영어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How죠. 또는 In what languag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죠. 어떻게 영어로? 어떤 언어로? In what language?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I need to give a speech 하고 그 다음에 I must give a speech 해야만 한다. 조동사 must 그 다음에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지만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나 need to로 바꿀 수 있다. I need to give a speech. 나는 연설해야만 돼. In English. 영어로. I'm so worried. 니까 don't worry. Don't be worried. 라고 하고 있죠. Don't worry. Don't be worried. worry는 동사고 worried는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I'm so concerned. I'm so anxious. Anxious. 됐습니까? 나 엄청 걱정돼. I'm so worried. I'm so concerned. I'm so anxious. I'm so nervous. I'm so confident. 해도 되겠죠? I'm so confident인데 표정이 이렇게 써요? 됐습니까? I'm so confident은 안 되겠죠?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건. 됐습니까? Don't be worried, don't be concerned, don't be anxious, don't be nervous, don't worry. 됐습니까? 걱정하지 마. Practice. 예, 알맞게 넣어주세요. Practice. Giving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그래서 여기에 giving을 넣을 수 있고, to giv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Practice는 누구 같다?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너의 연설하는 것 지금은 이제 기빙이 없으니까 너의 연설을 연습해라 이 뜻인데요. 너의 연설하는 것을 연습해라 이래도 상관은 없죠. 똑같은 얘기죠. 그럼 연설하는 것을 연습하라 그러면 기부를 넣어줘야 되는데 프랙티스 동사는 목적으로서 뭐뭐 하다를 하는 것 할 때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은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 원트랑 반대랑 인조이처럼 ing만은 목적으로 가진다. Practice giving your speech. 그러니까 practice가 목적으로서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지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이 give를 넣으라고 한 거야. enjoy doing, finish doing, practice doing, keep doing.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practice your practice giving your speech. 너의 연설하는 것을 연설해. 어디에서? 가족들 앞에서. 아까 저 앞에도 비슷한 거 했는데. 그때는 영어로 연습해야만 영어로 연습해 연설해야만 한다가 아니었고 학교 전교생 앞에서 in front of the whole school이었어. 그때는 조금 다르죠. 됐습니까? 전교생 앞에서 연설해야 하는데 I'm so nervous였고 이번 영어로 연설해야 돼. I'm so nervous야. 자, 그 다음에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가 무슨 문인데? 명령문인데 명령문 가지고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충고할 때 쓸 수 있으니까 물음표 동사 원형 버전으로 똑같은 말. Why don't you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가 있죠? 물음표 동명사 형태. How about practicing? What about practicing? 됐습니까? 그 외에도 조동사 should를 써서 you should practice 버전도 있고 I think you should practice 이런 것들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m sure that will do a good job. 뭐 이거 I am certain, I am confident, it is certain that 뭐 말하고 닳도록 했고요. 네가 잘할 거다. You will do a good job이죠. 근데 내용상 잘해낸다는 얘기는 you will give a good speech 이 말이죠. You will give a good speech in English 이 내용이죠. 잘할 거라고 해야 되니까 good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주면 되겠죠. 또는 you will give a speech in English very well 이것도 되겠죠. 됐습니까? 또는 you will be a good English speaker 해도 되겠죠. You will be a good English speaker 그래. 됐습니까? 여러분 잘해낸다는 얘기는 결국 뭘 잘해낸다 영어로 연설을 잘할 거다라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알맞은 것들 여러분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try의 뜻이 무슨 뜻도 있다 그랬고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고 또 뭐하다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은 내가 노력해볼 거야예요 시험삼아 한번 그렇게 해볼 거야예요 시험삼아 한번 해볼게 됐습니까? 내가 열심히 가족들 앞에서 해볼게가 아니고 자, 이 방법이 자신한테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I will try의 뜻은 나는 한번 해볼게지 나는 열심히 노력할게가 아닙니다. 내용상 한번 해볼게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I'll try 결국은 자 try는 뒤에 목적으로서 to 부정사가 오면 무슨 뜻이 되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면 무슨 뜻이 된다 했죠. 그러면 이 뜻이 되고 싶으면 그래서 이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말은 뭐다? 그렇죠.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죠. I'll try practicing. try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라 했고요. practice doing은 시험삼아 해보더라 했습니다. I will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됐습니까? 가족들 앞에서 한번 연설을 시험 삼아 해볼게. 됐습니까? 자, 그렇게 했고요. 자, 내용 파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nervous 안에는 boy야, girl이야? girl인데 why is she nervous? Because she has to give a speech in English. 영어로 뭐 말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아이는 어떤 기분인지 알아 몰라. 이 글에서. 남자아이 어떤 기분인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여자아이 어떤 기분인데 원래는 어떤 기분이었는데 nervous 했는데 나중에 nervous 하지 않아졌나요? 아니죠. 됐습니까? 완전히 해소는 안 됐어. 충고는 해 충고 요청했고 충고를 해줬지만 뭐 해볼 거라 그랬다? 한번 해볼게. 나에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볼게 라 했어. 됐습니까? 감정 변화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충고 내용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보라는 충고였습니까? 가족들 앞에서 연설 그러니까 말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였고요. 됐습니까? 보이가 충고했죠. 됐습니까? 거리 넓어서 하니까. 됐습니까? 확신 말하기. You will do a good job. You will give a, I'm sure you will give a good English speaking.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 봅시다.
이거 맞나? 이거 아닌 것 같... 아 이거 맞네요. 됐습니까? 물음표는 원래 N이랑 어울리는데 N이 말고 딴 거 썼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Yes, something wrong. Boy야, girl이야? Boy였어. 됐습니까? Okay, why the long face?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나는 뭐 해야만 한다 그러죠. 뭐 해야 돼? Give a speech 해야 되는데 where? 아, where가 아니네. How? 영어로. 그래서 나는 긴장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연설 해야만 한다. I have to give a speech in English. I'm so nervous.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I'm so worried 했으니까 don't be worried 또는 don't worry 걱정 마. 됐습니까? 걱정 마라고 했으면 그냥 무작정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됩니까? 뭔가 충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해라? 연습해라. 무엇을 너의 말하기를 어디서 니네 가족 앞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서 끝나나? 아 확신 말하기 여기 넣어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가보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Don't worry. 뭐 해라? Practice your speech in front of your family.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You will do a good job. You will give a good English speech. 됐습니까? 그랬더니 고맙다 그랬고 한번 시험 삼아 해볼게. Thanks. I will give it a try. 됐습니까? I will try. I try practicing my speech in front of my fami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자가 뭘 길게 좀 얘기하네요. 오케이. 광팬이 만나기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먼이 쭉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계속 읽어볼까요? Good at drawing. Other people are good at singing. What are you good at? 그랬더니 보이가 playing the guitar. 됐습니까? 자, 그래서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의 해석은 뭐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잘한다 이러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 안만 길어봤자 뭐 될 것 같은데 they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서 뭔 얘기 해볼 예정이냐 every book이 맞냐 every books가 맞냐 every money가 맞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문법은 뭐라고요? 수량 형용사를 제대로 쓸 줄 아는지 수량 형용사 문법이라고 그랬어. 뭐 a lot of books money, many books money, 뭐 one of the books money 뭐 이런 것들, every books money 이런 것들, a few books money, a little books money 문법. 뭐 잘하는 거죠. 이 자리에 엉뚱한 거 써 있으면 됐습니까? 바로 틀렸다는 거 아실 수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everybody good at something에 not 들어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된 썸이죠. 됐습니까?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기 때문에 anything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요거 some blah blah other blah blah 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the other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거야. 이 자리에 the other 하면 안 된다. 또는 another 해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됐습니까? Okay. Some blah blah, other blah blah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 잘하는 거 표현하고 있고 형태 조심하시면 되겠죠. Be good at 썼으니까. Some people are good drawer. Other people are good singers. 이 말이죠. 됐습니까? 이거를 사람 만들 줄 알죠? 이것도 사람 만들 줄 아시죠? 됐습니까? What are you good at? 잘하는 거 묻고 있죠. What can you?로 바꿨을 때 바꿨을 수 있는 표현. 됐습니까? What are you good at? 하고 What can you? 또는 What do you? 뭐뭐 이렇게 해도 같은 얘기 되죠. 잘하는 거 물을 수 있죠.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I am playing the guitar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이가 축구를 잘한다면 뭐라고 했을지는 이제 식상한가요?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기타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갑자기 궁금해졌어. 기타가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죠.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눈치 빠른 사람이면 알 거야. I am good at playing 기타가 뭐 표현하기 잘하는 건 말하기죠. 잘하는 건 말하기 할 때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도 있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부터 해볼까요?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서 뭐? Every books? 그러면 every book이 좀 어색하면 every day days money 할까요? Every day days money? Okay, every days 본 적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앞으로. 땀밥 한 장 때려줄 테니까. 됐습니까? Every day 밖에 안 되죠. Every money 될까요?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거 수량 형용사 문법 정리하면 every 뒤에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되래. 셀 수 있는데 단수라고요. 됐습니까? Every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입니다. 셀 수 없는 every water 이런 거 안 돼. 됐습니까? 선생님 every time 되잖아요. time 셀 수 없는 건데. 자, every time은 무슨 뜻이야? 매시간이야 매번이야? 매번이죠. 매번. 매시간이 아니고요. 그러면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뭐 매 시간마다 한 번씩 이 붕대를 갈아주세요 할 때 매 시간마다는 뭐 해야 되지? 매 시간마다는 몇 분마다 한 번씩 갈아주라는 거지? 60분마다 한 번씩 붕대를 갈아주래죠? 60분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매 시간마다는 뭐라 해야 돼? Every hour 해야 되겠죠. Every hour. 매 시간마다. Every time은 매 시간이 아니고 무슨 뜻이야? 매번. Time이 시간이라는 뜻일 때 셀 수 없는 뜻이라 그랬어. 하지만 번 횟수 three times every time. 됐습니까? 세 번, 매번. Every time. 됐습니까? 그래서 every 뒤에는 두 가지 조건. 셀 수 있고 단수로 해야 되고 해석은 한국말, 우리말로는 복수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잘합니다. 됐습니까? Okay. Everyone likes her야. Everyone like her야. Everyone likes her. 해야 된다고 방금 설명한 거야. Everyone's 이딴 거 안 돼.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해요. 됐습니까? Every는 단수 명사고,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뭐 여기에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이상한 거 눈치채야죠. 됐습니까? 잘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Okay. Everybody does something very well 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Everybody does something very well. 뭐뭐를 잘하다, 시험 잘 치다. Do well on. 됐습니까? Everybody does something well. 됐습니까?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아, 이게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예를 들게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그럼 뭐, 시작했으니까 뭐, 끝. 그냥 뭐, 대충대충 설명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자,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색깔을 봐줘. 내가 색깔을 자꾸 바꾸기가 귀찮아서. 자, 이거 빨간 거야. 이거 파란 거야. 됐습니까? 공 두 개가 있어. 빨간 공 하나, 파란 거 하나야. 됐습니까? 이럴 때 상황 A 이럴 때 어떻게 하나는 빨갛고요 나머지 하나는 파래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이번엔 공 세 개를 얘기하겠지. 오케이. 빨간 공 하나. 됐습니까? 파란 공 하나, 초록색 공 하나 이렇게 있어. 이럴 때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야, 공 하나는 빨갛고요 나머지 하나는 파래요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는 빨갛고요. 다른 하나는 파랗고요. 나머지 하나는 초록색이에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더 할 게 많긴 한데. 자, 공이 여기에 한 뭐 전부 다 해서 한 50개쯤 있어. 전부 다 해서 50개가 있는데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막 뭐 노란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막 그런데 뭐
보니까 뭐 초록색이나 노란 거는 별로 몇 개 안 보여. 몇 개 안 보여. 몇 개 안 보이는데 그 중에 좀 많은 색깔인데 몇 개는 뭐 한 뭐 뭐 요 정도는 빨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뭐 모르겠지만 한 뭐 이 정도는 파래. 다른 색깔 뭐 노란색도 남아있고. 됐습니까? 초록색도 남아있어.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말로 몇 개는 빨갛고요. 또 나머지는 파래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 상황. 아까처럼 공이 아까 50개 있다 그랬나? 어. 아까처럼 공 50개 있어. 50개 있는데 자, 몇 개는 빨개. 근데 나머지는 싹 다. 싹 다 파래. 그럼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몇몇은 빨갛고요. 나머지는 싹 다 파래요. 할 때 뭐라고 할지. 자, 이런 표현들 쭉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씩 얘기하면 자, 공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라면 뭐라고 얘기하냐. One is, 볼은 생략하겠습니다. One ball is red. And 하나는 빨갛다 했으니까 One is red 하겠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럼 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남은 공 있어 없어? 남은 공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아니 좀 굵게 표현할 수 없나? The other라고 해야 돼. The other. 더를 써줘야 돼. The other is blue.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one is blah blah, the other blah blah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빨갛고요. 나머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나머지 하나는 알았습니다. One, the other로 표현합니다. One is red, the other is blue. 됐습니까? 자, 만약에 근데 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이러면 어떻게 되면 살짝만 바꿔주면 돼. 어떻게 바꾸면 되냐. One is red and the others are blue. 이렇게만 바꿔줘도 돼. 여전히 더는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 얘기하고 나면 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면 남은 공 있어 없어? 남은 공 더 없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라는 뜻으로 더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거 딴 거 없어요 라는 뜻으로 더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 빨강 파랑 초록 이럴 땐 일단 이거 얘기할 때 똑같아. 뭐라 그런다? One is red. 그 다음에 얘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얘 얘기하고 나면 남은 거 있어 없어? 있죠 아직.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뭘 쓰느냐. Another is blue. 그 다음에 이제 and 드디어 있습니다. and 했어. 그럼 얘 얘기할 차례죠. 얘에 대해서 얘 색깔이 뭐라고 얘기하고 나면 더 남은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The other. The last 해도 되지만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야. The other is green. One is red. 하나는 빨갛고요.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또 다른 한 개는 자 누군가 뭘 막 뭐 설명해 주는데 누군가 언어더 이랬어. 언어더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아직 들을 얘기가 남았다 안 남았다? 남았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누가 막 설명하는데 the other 이러고 있어. the other라고 막 얘기를 시작해. 그러면 아 여기까지만 잘 들으면 되겠구나. 더 얘기할 거 없다고 the other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one, another, the other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팔, 뭐 총 뭐 50개 있는데 한 뭐 한 10개 빨갛고 한 10개는 뭐 파랗고 나머지는 뭐 초록색, 주황색, 뭐 다른 거 뭐 까만색, 하얀색 뭐 이런 게 있어. 자,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몇몇 개는 빨갛고요. 그 다음에 몇몇 개는 빨갛고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 얘기하겠지. 얘 얘기하고 나서 남은 거 있어 없어? 남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Some are, some balls are red. And, 자, 얘 얘기하고 나서 남은 거 있다 그랬지. 그럼 뭘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some are red and others are blue. 분명히 여기다 더 안 썼어. 왜냐하면 남은 거 있단 얘기야. 근데 일일이 다 얘기하긴 귀찮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보고 뭐라 한다? Some other 또는 others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에 some balls고 others는 other balls로 바꿔 써도 돼. 여기는 더를 쓰면 안 돼. 남은 공 있어.
됐습니까? 근데 일일이 다 뭐 빨간 거, 파란 거, 뭐 주황색, 보라색, 어우 뭐 짜질구리한 색깔도 많이 남았는데 아 걔들은 다 일일이 얘기하면 귀찮고 몇몇은 이렇고요.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거 말고 아직 남은 것도 있는데 걔들은 다 얘기하기 귀찮아요. 이걸 보고 some others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남았는 거 이건 이제 예상되죠. 공 50개 있는데 한 10개 한 20개는 한 빠갖고 나머지 싹 다 파래.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겠다? Some balls are red. And 자 얘 얘기할 건데 얘 얘기하고 나면 남은 공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다? The other balls are blue.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 한다? Some the others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 Everybody is good at something.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얘기하고 있냐? 어떤 사람들은 그리기를 잘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요. 이 세상에 잘하는 게 뭐 이 세상에 잘할 만한 게 그림 그리기하고 노래하기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무지하게 많이 남았죠. 됐습니까? 뭐 누군가 요리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달리기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축구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틀렸다는 건 눈치채야 된다? 더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얘 더를 넣으면 이 세상에 잘할 만한 게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some other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Some people are 여기에 people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other people 안 하고 보통은 이거 대신에 뭘 쓴다? Others를 씁니다. Some people are good at drawing. Others are good at singing. 됐습니까? What are you good at? 넌 뭘 잘하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잘하는 건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be good at을 썼는데 기타를 잘 치니까 I am good at playing the guitar 했고 만약에 축구를 잘한다면 I am good at playing 사커야 더 사커야 사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을 특별해서 더 넣고 운동은 특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더 안 쓴대요. 자 그 다음에 얘 명사인지 동사인지 내가 갑자기 물어봤죠. 기타는 명사야 동사야? 예? 명사죠. 그럼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냐? 같은 표현. I am a good. 어, 넣었네. 어, I am a good. 그쵸. 구이타 리스트. IST 쓰면 되겠죠. I'm a good guitarist.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I am good at playing soccer 였다면 I am a good soccer play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m a good soccer player. 사람 만들 줄 아시죠? 동사 사람 만들 줄 아시고 명사 사람 만들 줄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대화파트 했고요. 자,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지금 또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미치겠네. 아우 뭐 이렇게 했지 일과에다가 다 때려 넣어놨어 어려운 걸. 환장하겠네 진짜. 자 지금까지 대화파트 끝났고요. 지금 이제 문법파트 하고요. 보통 이제 문법은 많은 게 있지만 주요 문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뭐 할 거다? 주격 관계대명사 할 거다. 관계대명사가 주격만 있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에 내가 뭘 예를 들고 들고 있냐? 어, man이 있는데 지금부터 얘를 man 남자는 남자인데 뭐 그 방 안에 있는 남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남자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머리카락이 하얀 남자를 만들 수도 있고 머리카락 색깔이 빨간 남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말은 내가 지금 얘가 여기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가 뭐가 되고 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는 he나 his나 힘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말을 붙여놨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뭐 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뭐 되는 애들 얘기할 거고 he she 이런 거 되는 거 됐습니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계속 얘기했어.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다?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 who나 which 뒤에 뭐가 나올 건데 동사가 나올 건데 제발 좀 형태 좀 조심하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칼질 해보겠습니다. 아, 참,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 뭐 두 번째는 아마 그거 아닌가? 에브리 문법 아닌가? 아, why라고 after예요? 그러면 접속사라 했으니까, 했습니까? 접속사라 했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올 거고, 누가 다 나올 거니까 접속사 문법은 이런 접속사 말고 뭐 because도 그렇고 뭐 겁 만드는 that도 그렇고 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접속사도 있죠. 그건 뭐였더라? if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 때까지 누가 뭐뭐 할 때까지 이란 접속사도 있었는데 until 그렇죠. 누가 뭐뭐 하기 전에도 배웠는데 before 그렇죠. 그런 것들 접속사라는데 접속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시제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 말이 되게 연결을 해놔라. 됐습니까? 시제일치 주시해야 되고. 그런데 하필이면 why라고 after를 할 거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잠자는 동안 아니면 네가 구미로 오고 있는 동안 나는 피자를 만들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한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네가 구미로 오는 동안 나 피자 주문해 놓을게 이랬다 치자. 그러면 네가 구미 오는 동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네가 구미 오는 동안 나는 피자를 주문해 놓을게 해서 네가 구미 오는 동안을 묻고 싶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네가 구미 오는 동안? 그렇죠. 언제 피자 주문해 놓을 건데? 네가 구미 오는 동안. 슬슬 눈치 빠르면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아야 될 텐데. 그 다음에 After. 자, 네가 학교 간 다음에 너는 무엇을 하니? 또는 뭐, 나는 학교 간 다음에 뭐, 나는 학교 간 다음에 친구들이랑 재밌게 논다. 그럼 내가 학교 간 다음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죠.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이 얘기 왜 하죠? 여기에 버르장머리 없이 무슨 시제 쓰면 안 된다는 거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고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번 시험에서. 여기다가 뭐 위를 넣어놨어 막 여기다가.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거 두 개 합친다 치자. It will rain at 7. 그 다음에 I will need an umbrella. 자, 7시에 비가 내릴 것이다. 나는 우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거 두 개를 합치고 또 두 개를 합치라네. 접속사도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 이거에 보니까 두 개로 합치는 문법 무지하게 나오네 이번 시험에. 관계대명사도 두 개를 하나로 합칠 거고 이 접속사도 두 개를 하나로 합칠 거고 이과에서 배우게 될 현재 완료시대도 두 개를 하나로 합칠 거고 됐습니까? 자, 7시에 비가 내릴 것이다. 나는 우산이 필요할 것이다 를 자연스럽게 합치면 언제? 인가 7시에 비가 내릴 때 나는 우산이 필요할 것이다 죠. 그러면 비가 내릴 것이다가 비가 내릴 때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접속사 붙이라는 거죠. 또 엉뚱한 데다 붙이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비가 내릴 것이다. 비가 내릴 때 만들면 뭐예요? When이죠. 그래서 두 문장 합치면 When it will rain at 7 I will need an umbrella 하는 순간 틀리죠. 그렇죠? 이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 언제 우산이 필요할 거니? 7시에 비가 내릴 때가 됐죠. 이거 분명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엄청 버르장머리가 없죠. 이 새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When it rains at 7, I will need an umbrella.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디서 배웠죠. 됐습니까?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while도 그래요. while도 그렇고요. after도 그렇고요. before도 그렇고요. until도 그렇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얘기 하셔야 되겠지요. 아휴, 그럼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문법과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